아, 춥네. 이거는 뭐 이 구슬함 하든가 해야겠습니다. 뭐 날짜만 잡으면 이래 춥죠. 바람 불고. 그래서 제가 오늘 기획한 내용은 뭐냐면은 낚시라는 게 잡기 위해서 너무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근거리에서 좀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제가 여기서 편하게 오늘 한번 좀 즐기는 낚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거제 능포항에 있는 능포낚시공원이라는 곳입니다. 과장님. 예. 오늘 여기선 어떤 낚시를 하나요? 이 시기가 되면은 이 근처에 전갱이 큰 것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오늘은 전갱이 낚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잡을 때 팁 같은 게 있나요? 근데 저는 오늘 이번에 조그만 카고 망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밑밥을 넣어가지고 그 밑밥으로 인위적으로 고기를 모아서 좀 변형을 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장소는 어디서 잡으실까요? 외쪽으로 가면은 조금 수심도 깊고 저기 조류소통이 좀 좋거든요. 그래도 전갱이는 조류소통이 있는 곳에서 좀 잡히는 애들이니까 저 끝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가시죠. 예. 아, 진짜 춥네. 이거 와 이런 거 진짜 날씨가. 와. 과장님, 지금은 어떤 거 잡으실 건가요? 카드 낚시. 채비를 가지고 이제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했는데 그 첫 판에 바로 이게 채비가 터져가지고 못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조금씩처럼 한 개만 들고 와가지고 이번에 세 개를 들고 왔어요. 오늘은 조금 변칙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요 저번에 앞전에 요 밑에 봉돌을 달았지 않습니까? 네. 봉돌 대신에 여기 카고 망에 밑밥을 넣어서 집어를 인위적으로 시켜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예 오늘이 춥긴 추운가 봐요. 낚시하는 분들이 없네요. 사실은 제가 오늘 좀 전세를 냈어요. 이거 뭐 제가 뭐 말을 하지 않아도 뭐 바깥에 나타나면 날씨가 안 좋으니까. 형 괜찮으세요? 예? 괜찮으세요? 아, 손이 깨지는 것 같은데요. 네. 날짜를 잡아도 진짜 그 방송 보면 뭐 이런 거 좀 악조건이 받치면은 뭐 촬영 중단 사태 이런 거 벌어지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까? 됐어 채비했어. 이렇게 채비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크릴과 파우더 위주로 된 밑밥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뭐 캐스팅하고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빠져면 돼요.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춥잖아요. 네. 이제 추운 날은 이렇게 걸쳐놓고 올라서 기다리면 됩니다. 일찍 오면은 여기로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낚싯대를 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차 한 명도 없지. 혹시나 내가 못 잡으면은 조사님들 잡히는 것도 좀 보고 따라서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한 분도 안 계시지.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방파제가 능포 방파제입니다. 요 방파제에서 우리나라 강성돔 공식 최대어가 나온 자리에요. 몇 센치일 것 같아요? 50? 땡! 70? 업! 72? 다운! 1! 맞습니다. 71.5cm짜리가 요 앞에 능포항 방파제였어요. 우리나라 최대어 공식 기록은 능포항 방파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앞에 있는 저 방파제. 예, 맞아요. 자, 입질 왔다. 자, 왔어. 야, 내가 이런 사이즈를 원한 게 아닌데. 자, 여기 이제 전갱인데, 오늘 왜 이런 게 잡히지? 그러고 이제 전갱이는 입이 약하거든요. 입이 약해서 이렇게 탁 틀어버리면 따집니다. 오. 예. 우와! 우와! 피디님. 네. 제가 볼 때 바람 때문에 너무 춥고 낚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가구리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번. 그래도 제가 이런 거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좀 큰 거 하나 잡아가지고 좀 마지막에 영상에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가시죠. 가시. 과장님. 예. 이 뭔가요? 여기는 이제 초입에 보시면은 가두리를 만들어놨습니다. 인위적으로 고기를 좀 풀어놓고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놓은 곳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예. 가다난 고기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다 주시... 야, 이게 뭐 잡아보자지. 여기서 하실 건가요?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가 가두리 현장에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좀 설치한 지 오래됐답니다. 갇힌 애들도 여기서 좀 더 적응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해서
여기 있는 애들은 먹이 활동을 좀 잘할 거라 저는 판단이 돼서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둬놨으면 무조건 잡히겠네요? 알죠. 요즘처럼 수온이 떨어지고 이러면 얘들이 움직이기 싫어요. 그래서 먹이 활동을 안 해요. 우리가 집에 있으면은 춥고 막 배고파도 막 꼼짝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딱 오늘이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여기는 이제 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도 그물이 있어요. 우리가 바위 같은 데 줄이 걸리면은 그래서 줄을 터뜨리기 쉬운데 요 그물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줄이 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 걸리게끔 조금 띄워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야, 근데 너무 추운데? 근데 이제 춥죠? 네. 큰일 났네. 찌에 바로 반응이 올 줄 알았거든. 반응이 없나요? 하나도 없대요, 반응이. 이 마지막 편은 이리 허무하게. 예? 잡았어요? 성대가 있어요, 거기에. 과장님, 장소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옆쪽으로? 바꿔야겠네. 옆에서 잡았다고 바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 더 해보고 갑니다. 이건 먹음직스럽게 깨어났는데 안 문단 말이야. 과장님, 어떤 낚시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 찌낚시를 좋아합니다. 찌낚시요? 예. 안 잡히더라도 이 낚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찌를 보고 있지 않으면 고기가 물었다는 걸 알 수가 없나요, 혹시? 이제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찌가. 미끼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하면서 이제 상상을 하면서 유출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와, 진짜 춥다. 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저희가 첫 편에도 날씨가 안 좋았고 마지막 해도 날씨가 안 좋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알고 계세요. 낚시터에 박과장을 만나면은 그날 꽝이다. 자, 이제 자존심을 버리고 거의 다 옮겨볼게요. 여기는 고기가 없네. 낚시 얼마나 힘들지. 입질 보여요. 고기 물은 거거든요. 떨어졌다. 다시. 바람이 부니까. 자, 이번 캐스팅에 바로 잡습니다. 알차게 먹고 갔네요. 예. 그게 지금 얘들이 추우니까 먹이를 시원하게 못 먹는 거야. 깔짝깔짝 먹으면서 이제 미끼만 따이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야, 낚시하기 너무 춥다. 사실상 저희 같은 강태공들도 이런 날은 피해서 낚시합니다. 바다 물 속에 있는 애들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입질할 것 같은데 이제 외부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야, 이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을 내가 보여드리기 싫은데. 추워. 이 날씨에는 낚시하는 게 아닙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래. 입질 왔어. 자, 카메라 준비됐습니까? 입질 왔어. 찌드가 있죠? 들어와 있어요. 떴다. 들어간다. 자, 들어간다. 빠졌어. 자, 입질 포인트를 찾았거든요? 딱 한 번만 던져주고. 한 마리 잡겠습니다. 이야. 끝낼래 했는데 한 마리 입질 왔네. 입질 오는 거 봤잖아요, 그죠? 봤습니다. 봤죠. 미끼 뒤를 고기 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물어라! 이거 뭐, 있죠, 많죠? 물었다! 물었다! 이제 손만 보시겠습니까? 이야! 넘어. 우와! 뭔가요, 이건? 이 넘어입니다, 넘어. 보여주시겠어요? 네. 넘어요. 넘어. 한번 잡았다. 그래, 고기 넣었으면 못 잡을 수가 없지. 넘어가 이만큼만 돼도 손맛이 좋아요. 자, 이거는 저희가 오늘 마지막 최고 끝 깊은 고기니까 방생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대이! 고마워! 네가 내 살렸다. 네. 버저비터의 사나이, 박과장. 이게 버저비터의 사나이, 박과장. 과장님, 근데 이렇게 추운 날에도 낚시를 하시는 거 보니 과장님 실력은 성장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럼요. 춥지 않을 때 그때 낚시를 한번 하죠. 한번 더 오시겠습니까? 네, 과장님. 예. 이제 여기 거제 능포 낚시공원에서 오늘 농어도 잡았어요. 예. 네. 소감 한 말씀. 그래서 이제 저 박과장을 잡아도 이제 마지막 편을까지 해봤는데 편하게 여러분들이 좀 즐기실 수 있는 낚시 장소를 선택해서 다행히 못 보여드린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런 장소도 있으니까 이런 장소도 찾아오시면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바꿔장 낙가도를 겨울에 진행을 했는데 예. 겨울에 낚시 안 하려고 너무 춥네. 저도요. 그럼 마지막으로 10회 진행하면서 예. 소감. 아, 저도 이제 이런 촬영을 처음 해봤는데 제가 정말 10회 동안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0회 동안 이제 바꿔장을 낙가도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경남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요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상 바꿔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